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면 어떤 함수와 y는 x-3이라는 함수와 다음 y는 2라는 함수에 됐어 안 됐어? 이 두 함수의 무슨 점을 찾는 것이다. 그렇지, 교점을 찾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쳐다보게 된다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을 때 해가 문자 누구는 x는 하고 얼마라고 풀어져? 5라고 풀어지잖아. 됐니? 그럼 x는 5라고 풀어지니까 이 함수에서는 방정식의 해라는 건 함수에서 두 함수의 교점이 점이 표현이 되는데 결국에 이 점이라는 건 좌표 평면상의 표현이 되니까 무슨 좌표와 무슨 좌표가 존재하게 될 거고 x좌표와 y좌표가 존재하는데 방정식의 해가 x값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그렇지. x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게 먼저 잡아야 될 가장 기본 내용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됐니? 다음 요식기를 방정식의 풀이나 부등식의 풀이나 기본적으로 같다라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부등식으로 본다면 x-3이 뭐보다 크다라는 것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게 되면 요 요식기는 함수를 해석했을 때 이 y는 x-3이란 그래프가 y는 누구인 그래프보다 2인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로 그렇지 위에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풀면 문자 누구에 대한 값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x 값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위에 있는 부분에 무슨 좌표에 대한 그렇지 x 좌표에 대한 뭘 찾으라는 거야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표현이 했냐 안 했냐 그렇다면 어쨌든 저쨌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둘이 당연히 뭐 하게 되겠어 두 함수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니까 무슨 점이 필요해? 교점. 그렇지. 교점이 필요하지. 그럼 교점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무슨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교점을 찾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예를 들어 어쨌든 저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y는 x-3이 있으면 요 함수와 y는 얼마하고 해? 2. 2하고 해. 무슨 점? 교점.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값이 얼마? 5. 5가 나온다는 게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 부등식은 이 그림상에서 이 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크다라는 건 크다로 해석하지 말고 요 함수 그래프가 요 새끼보다 어디 있다? 예. 그렇지 위에 있다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고요 위에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한 누구 값의 범위를? x값의 범위를 그럼 이게 위에 있는 부분의 x좌표들은 여기들이 x좌표일 거 아니야 무슨 발을 내리는 게 항상 기본이니까 수선에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여기 있는 x좌표들을 찾는 건데 그건 x좌표가 5인 교점의 x좌표보다 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존재하게 될 테니까 얘는 x는 5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나요? 이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게 이러한 방정식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됐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요 방정식의 해가 무슨 수가 된다면 모든 실수가 된다면 됐니? 요 새끼에 대한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로써 함수로써 뭐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얘를 함수로 해석하면 어떤 함수와 시작 y는 ax 플러스 g b라는 함수와 다음 y는 0 y는 0 그럼 y는 0이 누구를 얘기하는데? x축 그렇지 됐니? 그럼 방정식이니까 요 함수와 이 y는 0이라는 함수의 무슨 점? 교점 교점 교점이 뭘 나타내고? 해를 의미하고 그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두 함수의 무슨 점이? 교점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무수히 많다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변수가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x에 대한 얘기니까 됐니? 그럼 a하고 b는 모 취급이 들어갈 것이고 상수 취급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 요놈이 x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식으로 일단 표현이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1차 함수라고 확인 못합니다 a값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됐어? 형태만 본다면 그럼 1차 함수라면 그래프의 모양이 뭐가 되고? 직선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직선과
요 봉도 당연히 무슨 선이야? 직선이지? 얘는 우리 알고 있는 선이잖아?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 그렇지, 가로선이야. 되냐, 안 되냐? 이 가로선과의 무슨 점이? 어때야 된다? 그렇지. 표현이 이해하냐, 안 맞냐? 그럼 두 직선끼리 교점이 생기는데 무수히 많아지려면 두 직선이 완전히 어때야 돼? 일치. 그렇지, 같아야 돼. 말 바꾸면 일치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프에서는 일치한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놈이 여기가 일치해야 되니까 그때 A는 얼마가 돼야 될 것이고 0. 0이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얼마가 0. 0이 나와야 됐지요? 다음 마찬가지 반대로 말 바꿔서 이번에 해가 무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기초로 갑니다.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무슨 점이? 교점이 뭘 의미하는데? 해가 되는데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그럼 교점이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없다. 됐냐 안 됐냐? 근데 얘 직선이었어? 얘도 모양이 뭐였어? 직선. 직선이었어. 그럼 두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두 직선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평행. 평행해야 돼. 그럼 평행하려면 얘하고 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네. 근데 이 새끼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 0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A도 얼마가 나와야 되고? 0. 0이 나와야 되고. 하지만 요 놈도 요놈에서 B가 0이 되면 일치하잖아. 맞아 틀려. 그럼 B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지요. 이게 그러면 조건이 될 거라고. 됐니? 마찬가지로 요 새끼를 부등식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건 양수였습니다. 이번엔 음수로 바꿀게요. 이러한 부등식을 또 본다는 건 어떤 함수와 y는? ax. 이러한 함수와 다음 또 누구와? y는? 0과의 무슨 점에? 교점이 뭐에 해당할 것이고 해에 해당하고 무슨 식에 교점은 방정식. 그렇지. 다시 교점은 무슨 식에 방정식. 방정식에 해라. 그러니까 방정식에 해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라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요 놈은 무슨 식이야? 부등식. 부등식이지. 그럼 부등식은 뭘 의미한다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어디 있는 부분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해석하는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어디 있냐 어디 있냐를 나타낸다고?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나타낸다고. 그럼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무슨 점이 생기면 좋은데? 교점이 생기면 일부분은 위에 있을 거고 일부분은 어디 존재할 거야? 아래 존재할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부등식의 해가 뭐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 함수 그래프가 이 부등식을 먼저 해석하면 이 함수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어디 써야 된다는 거야? 아래. 그렇지. 아래 있는 부분에 됐어? 아래 있는 부분에 무슨 좌표의 범위를? X. 그렇지. X 좌표의 범위를 찾는 게 이 부등식의 해잖아. 근데 그 부등식의 해가 무슨 수라고?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럼 이 모든 놈들이 이 얘가 아래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모든 부분이 어디 존재한다고? 아래 존재한다고. 그 아래라는 건 요 함수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아래. 그렇지. 전부 다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가. 이 경우에는 교점이 생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되니까? 아래. 아래 있어야 되니까 둘의 기울기는 당연히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기울기가 달라버리면 무조건 무슨 점이 생겨버려? 교점이 생겨. 기울기가 다르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직선이니까 무한히 뻗어있는 선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갔지요?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려면 기울기는 얼마가? 0. 0 나와야 될 것이고 근데 모두 다 y는 0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되니까 이 직선의 y절편이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 그렇지. 그래서 b는 뭐보다? 0보다 어떻다? 작다. 됐나요? 한 번 더. 해가 어떻다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없다. 그럼 다시 이 함수에 있는 모든 부분이 됐어 안 됐어? 요 함수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지. 어디 있어야지만 위에 있어야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왜? 이 부등식이 원하는 건 이 함수가 얘보다 어디 써야 되는 부분을 원하는데 아래 있는 걸 원하는데 그 아래 있는 부분이 어떻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아래 있으면 돼? 안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해석 정확하게 잘 하시라니까. 해석만 하시면 정확하게만 받아만 들으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회원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아래 있으면 안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말 바꾸면 위에 있거나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되겠지요. 회원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어쨌든 저쨌든 둘에 또 둘 다 직선이니까 얘네들의 뭐가 동일해야 돼? 비율이 같아야 될 거거든? 그럼 A는 얼마가? 0. 0이 나와야 되고 Y 절편은 어떻게 돼야 되니?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오케이. 자, 물론 뭐 지금은 다 끄덕끄덕이면서 아, 잘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안 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니까 이거 이 부분은 그래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 봐도 이해를 했대도 실제 문제 적용을 니들은 결국에 잘 못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으면서 했던 게 무슨 값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니? 절대값.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는 어느 선상에서 그렇지. 다시 어느 선상에서 수직선. 그걸 빼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값이란 건 다시 어느 선상에서 수직선. 수직선상에서 됐니? 다시 한 번 더 어느 선상에서 수직선.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에 무엇을 거리를 수직선이니까 결국에 좌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X좌표, Y좌표 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좌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리니까 당연히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모아는 게 빼는 게 기본이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절대값의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걸 했었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좌변이 수직선상에 됐어 안 됐어? 다시 어느 선상에? 수직선상에. 한 번 더 어느 선상에? 수직선상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X와 누구 사이에? E 사이에 거리가 되고 그런데 X의 위치를 우리는 수직선에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누구의 위치 찍을 수 있어? E. 그렇지. E의 위치를 눈앞에 찍으시고요. E의 위치를 눈앞에 찍는데 그때 그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게 X인 거니까 3. 3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E보다 오른쪽에 3이 떨어진 지점이 있을 거고요. E보다 왼쪽에 3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X는 뭐하고 뭐가? 5하고 다음?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게 되겠죠.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그렇다면 이러한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풀게 되면 그럼 요놈도 좌변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가? X와 3 사이의 거리가 됐어 안 됐어? 얼마보다? 1보다 어떠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누구를 먼저 머릿속에 찍으시고 3. 3을 찍으시고요. 그 거리가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니까 1 되는 지점을 먼저 찍어. 그 지점보다 됐니? 그 지점보다 자 첫 번째 3 오른쪽에 1 되는 거리 1만큼 떨어진 지점 찍었지? 걔보다 더 오른쪽에 X가 존재해야 돼? 왼쪽에 X가 존재해야 돼? 오른쪽. 그렇지. 그래야 1보다 커질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이번엔 3을 기준으로 1만큼 떨어진 게 왼쪽에 하나 더 찍힐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 항상 동일하다고 기본 내용이. 1만큼 떨어진 지점을 찍었지? 그 점보다 오른쪽에 X가 있어야 돼? 왼쪽에 X가 있어야 돼? 왼쪽.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표현이 해가네? 그러면 X는 누구보다? 4보다 어때야 되고? 크고. 크고 또는 X는? 2보다 어떻다? 그렇지. 표현이 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풀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푸느냐? 그건 아니야. 실제로 지금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암산을 해가지고 툭툭툭툭 집어왔으면 되게 편해. 근데 니들이 보통 푸는 문제들이 저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풀기 때문에
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면 물론 암살할 수 있는 라인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접근하기는 생각보다 힘든 거거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은 배워왔던 거고요. 기본기를 보지 먼저 안 보고 그냥 보통 니들은 저렇게 기본기를 푸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니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라고 그냥 배워왔던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 하시고요. 요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데 됐어? 자 한번 머릿속으로 풀어보죠. 시간은 조금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 드리고 수식 선생에 있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머리로 푸는 건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이제 돌아갈 거니까.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부터 민찬아? 몸, 땀? 뭐 풀었어요? 손? 나태? 못했고, 횟수? 엑스가 3.5거나, 엑스가 마이너스 0.5. 3.5, 마이너스 0.5. 너는? 못 구했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7. 2분의 7. 오케이. 오, 나쁘지 않네요. 자, 봅니다. 이게 직각으로 풀어도 되긴 해. 다시 보면. 자, 해석만 정확하게 하자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X와 2. 2 사이의 거리. 누구하고 누구? X와 1. 그럼 찍을 수 있는 건 누구하고 누구야? 2하고 1. 2하고 1을 찍어. 얘 갔어? 찍어, 그냥.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될 게. 근데, X의 위치는 얘하고 얘, X와 1 사이의 거리니까 X의 위치는 1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1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또는 여기도 오른쪽입니다. 2보다 왼쪽에 있거나 2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근데 그 둘 사이의 거리를 뭐 했더니?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대? 4. 4가 나온대. 가장 단편적으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일단 찍은 요놈 시기에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니? 1. 1만큼 떨어져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 X가 찍히면 이게 이 절대값이 의미하는 거야. 요놈이 이 절대값이 의미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 X와 1 사이의 거리? X와 2 사이의 거리? 우리가 계속 잡았던 게 이거 기초 개념이라고. 그럼 이 두 거리를 뭐 하면?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 1. 무조건 1밖에 안 나오죠? 그럼 4라는 거 만족해야 하네. 아, 네. 그럼 X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찍힐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X가 찍혔다면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 X와? 1. 1 사이의 거리랑 다음 X와? 2. 2 사이의 거리를 뭐한 게? 더한 게 얼마가? 4. 4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그런데 X와 1 사이의 거리 요 새끼를 예를 들어 네모라고 표현을 하면 표현이 한데 모르니까 됐어? 요 놈을 네모라고 하면 X와 2 사이의 거리를 이 네모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거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네모 플러스 1. 1이야. 왜 이 거리 1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맞아 틀려.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얼마? 4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은 무조건 갖고 내려갈 테니까 1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이 거리와 이 거리 두 개를 더한 게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거리는 얼만큼 떨어져야 되니? 2분의 3. 그럼 반대쪽도 얼마? 2분의 3만큼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랑 다음 연합시키는 또는 2 플러스 얼마? 2분의 3.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될 것이고 얘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통 고등학교 때는 소수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분수로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됐니? 이게 직관적으로 보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 빨라요. 그건 확실합니다. 머리에서 본인이 돌릴 수 있으면. 이해가니?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머리로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실수가 잦은 사람들, 식스나가 뭔가 틀린 사람들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아. 받아들이셔야 될 게 수능이라든가 내신이라든가 시험이라는 거의 주 목적은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가 근데 내가 얼마나 뛰어나를 보여주려면 그냥 무슨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게 짱이요.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본인이 뛰어남을 보이고 싶으시면 그 뛰어남을 증명하는 건 학교 내신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이시는 거냐면 뭐 올림피아드 대회라든가 또는 뭐 국제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나가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빠른 계산을 원하는 게 보통 고등학교 때 맞긴 하지만 그게 실수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라면 차라리 그건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빠른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문제 성향상 나중에 니네가 선택 과목으로서 어느 쪽을 이제 선택할지는 이제 그거는 갈리긴 할 텐데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예전 한 2010년 중반 때 그때까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머리 뛰어난 놈이 솔직히 성공은 해. 한계점은 존재는 하거든. 근데 우리가 완전 최상위권이야 최상위권의 점수 즉 1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을 게 아니라 적어도 인서울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등급을 따는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 꾸준하게 하시면 보면 성공하더라고. 진짜 올해 고3회 같은 경우에도 한 명 여자가 이제 축제를 갔는데 내가 걔 2학년 때 가르치면서 정말 내가 깝깝했었거든. 아 얘 어떻게 하나 정말 그 정도였어. 되게 느렸거든. 정말 느려. 정말 느려서 아 어떡하니 얘 진짜 나중에 인서울은 되나 안 되나 될 수는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숙제 가더라고. 꾸준히 계속 하니까 성실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요거야. 우리가 뭐 니들도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을 때 간판 딴다 그러더라. 대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딱 하나야. 너네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대학은 나 이만큼 성실해요 라는 걸 보는 척도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건 이거야. 당장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뭐 돈을 버는 게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 회사에서 돈을 버는데 실수가 잦거나 아니면 전날 술 먹고 안 나오든가 갑자기 뭐 나 못하겠어요 하고 때려치든가 그런 애들 뽑으면 뽑아놨다가 바로 나가고 또는 막 술 먹어서 안 나오고 이래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런 애들 최대한 걸러내야 되잖아. 그 걸러내야 되는 기준이 그냥 대학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솔직히 너 공부 재밌니? 하는 거 좋아? 싫진 않은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넌 좋아? 공부하면 행복해 막? 아들매를 막 듣고 막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아니지.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싫어해. 대부분. 하나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있거나 누워서 그냥 뭐 인스타를 하든 뭐 하든 이런 시간도 잘 가고 아주 좋지요. 정말. 공부하면 시간은 졸라 안 가고 문제는 안 풀리고 막 미칩니다. 보통 그렇거든. 근데 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어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성실한 거거든.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야. 전날 술을 먹었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회사 나가야 되잖아.
그런 사람을 뽑겠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 이 새끼 성실을 하네. 보겠다는 건 그런 거야, 그냥. 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죠? 막 회사에서 너네들 뭘 보고 저 성실해요! 라고 하면 믿을까? 아니 내가 그래서 너네가 한 1년에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 그 회사 뽑아주는 사람, 뭐 회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회장이랑 한 3, 4년 생활을 했어. 아 그럼 이 새끼 성실하네라고 알겠지. 근데 당장 처음 봤잖아. 그럼 뭐 보고 믿을 거야? 그 믿음의 수치라는 게 없는 거거든. 예, 아니 그러니까 간판은 웬만하면 좋은 건 따세요. 그게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이거를 꼭 할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라는 게 정해지시면 그거를 하시고. 근데 저는 꿈이 딱히 그냥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정말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나중에 뭐 잘 됐지 않을까요? 이런 사고를 갖고 가시면 그냥 공부하세요. 왜? 그래도 간판을 따놔야 나중에 니네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 간판의 발목을 잡진 않아. 정말로. 간판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세상에서. 왜? 당장 내가 일을 할 때 혼자서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너네가 사업으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맨 땅 헤딩 사업을 보통 못하잖아. 그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속해진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할 텐데 그 조직에 들어갈 때 들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는 가야지 뭐 거기서 배우면서 뭔가 길을 찾아갖고 나올 거거든. 근데 그 조직에서 안 뽑아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이해갔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긴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에 그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을 그냥 꼭 다 하기 싫은데 그 싫은 마음을 그래도 꾹 누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꾸준히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걸 결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그 잣대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그거는 잘 기억을 하시고 뭐 안, 어차피 하기 싫은 사람은 나중에 또 안 합니다. 생각은 잘 하시고요. 중간에 본인이 아 난 정말 이거 하고 이 일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할 때 저는 되게 행복해요 라고 느끼시면 그 일을 부모님하고 얘기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로 시대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대 가라 이건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그 발목은 잡지 않을 테니까 간판에 따놓으면.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이제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등식을 풀 때는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라고. 요놈의 새끼가 쳐다보니까 X의 위치가 2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X의 위치가 1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라. 모르니까 그 X의 위치를 잡아내는 거야. 1과 2는 찍어낼 수 있고 그러면 요놈의 새끼에 있을지 첫 번째 여기 사이에 있을지 다음 여기 사이에 있을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걸 구분을 하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왼쪽 요 파트에 존재한다는 거 표현을 하면 X는 누구보다? 1보다 어떻단 얘기야? 그렇지 작은 쪽에 있다면 이때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인데 X와 E 사이의 거리인데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거리 표현하려면 누구에서 누구 빼야 되니? E에서 X를 빼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게 니들이 배운 절대값 푸는 방식이라고. 즉 요 안의 값이 양수값을 가져 음수값을 가져? 양수값. 어? 요 안의 값이 음수값. X가 여기 위치하는데 이 X에서 E 빼는 건 반대로 빼는 거거든. 양이야 음이야? 음의 값을 갖잖아. 근데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니까 반드시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고 결과는? 양수. 양수 나와야 되니까 얘가 뭐 빼기 뭐가 만들어져야 돼 정확하게? 2 빼기 X. 그거를 우리는 중학교 때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2라고 뽑아내는 것이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음 더하기. 다음에 X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인데? 1. 1 사이의 거리인데 X가 1보다 어느 쪽에 존재하니까? 왼쪽에 존재하니까 이 안의 값도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얘도 양수 나와야 되니까 뭐를 무조건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 되니까
너무 쉽게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이 결과는 얼마다? 4라고 놓고 얘를 뭐 하는 거야?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풀게 된다면 좌변은 마이너스 2x가 나올 것이고 우변 플러스 3은 4고요. 풀었더니 x란 놈의 식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왜? x가 1보다 어떻다 그랬으니까. 작은 쪽에 있다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더니 얘가 만약에 x가 3이 나와. 그럼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답이 안 될 거 아니야. 즉, 요 조건을 반드시 뭐 하는지, 만족하는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해갔죠?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1과 얼마 사이에? 2 사이에 있냐를 확인을 한다면 X가 1과 2 사이에 있냐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됐지요?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자, 갑니다. 1, 2 사이에 여기 존재하니까 이 x-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렇다면 민철아, 이 식 어떻게 풀어줘야 돼? 절대값식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그렇지. 가로. 기본 가로. 다음 x가 1과 2 사이야. 뒤에 나와있는 x-1은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휘연아,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돼? 그렇지. 그대로 풀어질 거고요. 이 결과가 얼마? 4. 그래서 얘를 확인을 했더니 이때는 x가 살아 안 살아? 안 살지요. 0 곱하기 x는 얼마로써? 2, 3. 됐냐 안 됐냐? 그럼 0 곱하기 x, x에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0은 3이란 얘기잖아. 말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x는 존재해야 안 해? 그렇지. 존재 안 해. 존재 안 해. 근데 이 안에 있는 x값들이 그럼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겠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세 번째. x가 이번엔 누구보다? b보다 뭐 할 때? 클 때. 됐나요? 그럼 x 2보다 클 때라면 요 놈의 식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요. 그럼 소은아, 앞에 식 어떻게 풀어지니? x-2. 다음 x-1 요놈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요놈의 식기는 서현아 어떻게 풀어지니? x-1. x-1 둘 연결은? 플러스. 그랬더니 얼마로? 4로 나오고요. 풀으면 x, 2x는 얼마? 7 나오면서 x는 얼마로? 2분의 7인데 여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 해라? 확인해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확인을 해. 확인을 했더니 만족해 안 해? 해. 그래서 x는 2분의 7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만족하는데 이때 보시면 지금 우리는 x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해서 시작해서 모른다 해서 시작했어. 모른다 해서 그냥 범위만 잡기 시작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x가 얼마인 지점이 빠져있니? 지금 보니까 1과 얼마일 때? 2일 때. 맞아 틀려? 1보다 작아. 1하고 2 사이야. 2보다 뭐해? 커. 근데 x가 얼마일 때는 1일 수도 있고 x가 얼마일 수도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도 당연히 뭐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2일 때도 원래는 확인하는 거야. 원칙은 위치를 모르니까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x가 1이라면 x에 당연히 얼마를 1을 다시 x 얼마라고? 1. 1이라고? 그럼 x의 얼마를? 1. 1을 뭐하라고? 1. 대입하라고. 됐냐 안 됐냐? 대입하라고. 대입했더니 절대값 얼마? 마이너스 1. 그건 얼마야? 1. 더하기 뒤에 있는 절대값은 얼마? 0. 그건 얼마? 4. 그러면 만족해 안 해? 안 해요. 그럼 x1은 돼 안 돼? 안 되고요. x2일 때도 마찬가지로 또 뭐해? 너?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은 얼마? 0. 더하기 얼마? 1. 1은 얼마? 4. 그럼 x2일 때도 만족해야 돼? 안 해. 됐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 풀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전부 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 1일 때와 2일 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계에다가 갖다 넣어도 별 상관은 없더라야. 다시, 어떠한 부분에 갖다 넣더라도 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냐, 안 가냐? 그러니까, X1인 부분이 여기에 1에 넣든 여기 1에 넣든지 간에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동시에 넣을 필요는 굳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동시에는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 넣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저는 여기에 넣고 싶어요. 상관없다고. 그래, 이해 갔어? 안 갔어? 무조건 작은 쪽에 넣어야 된다, 큰 쪽에 넣어야 된다, 정해진 건 없어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무조건 작은 쪽에 넣는다, 또는 큰 쪽에 넣는다라는 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습니다. 표현 이해 갔죠? 안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걔는 아무데나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자, 그렇다면 한번 수식으로 푸는 걸로 몇 가지 예제를 풀어 볼 테니까 얘는 지금 한번 풀어 봅시다. 자, 필기하시고 이어서 요런 식기들을 직관적으로 아마 해결하면 좋은데 대부분 직관적 해결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 해결 최대한 안 되는 놈으로 넣어놨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고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놈의 새끼. 얘 같은 경우에는 X와 누구 사이의 거리고? 마이너스 1. 얘는 X와 누구 사이의 거리? 1. 1 사이의 거리. 이게 해석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X에 1을 넣으면 절대값이 0 나오지요. 다시 X에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죠. 그렇게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세 가지 될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작거나, 크거나.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 즉, 이 등호는 여기다 갖다 붙여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X가 이번엔 누구보다? 1보다 뭐 할 때? 클 때. 됐지요? 크거나 같을 때 등호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요놈의 시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풀면은 소문아, 시작! 또? 이거 읽어. 2 절대값 X. 에헤이, 또 빼먹었네. 2 곱하기. 그렇지. 그럼 얘 풀면 그거에 2를 뭐 하라는 거야? 2를 뭐 하라는 거야? 해요. 그렇지. 불러. 마이너스 2 더블 X 플러스 1. 잘 안 들려. X 플러스 1. 오케이. 다음에 요 놈의 식기도 무슨 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겠죠? 그럼 플러스 얼마? X-1로 바뀔 거고 얘는 5 나올 거고요. 정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에다가 다음 요 놈의 식기 이항시키면 8. 그럼 X는 얼마로? 마이너스 8 나오고 조건 만족해야 돼? 해요. 해요.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풀면 얘는 양수, 음수? 양수. 다음 얘는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얘는 두 배의 x 플러스 1에다가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가 5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정리하게 되면 3x 나올 거고요. 좌변 같은 경우엔 다음에 요놈의 식기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는 4. 그럼 x는 얼마로? 3분의 4 나오는데 요 조건 만족해야 하네? 아니요.
안 해요? 그러면 날리시면 되고 X1보다 클 땐 얘 양수 음수 양수 얘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얘는 두 배 X 플러스 1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연음 수끼가 5 나올 것이고 다음 얘 정리하게 된다면 X 남고요 2에 다음 3 2 됐니? 조건 만족해야 해 하지요? 그러니까 X가 가능한 건 누구하고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8 됐니? 다시 한 번 더 연음 수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절대값 씌워져 있어 안 씌워져 있어? 안 씌워져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가는 거야 표현이 갔냐 그럼 요 놈부터 확인을 하게 되면 요 놈은 x 얼마를 기준으로 2분의 3 기준으로 찢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2분의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또는 같을 때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고 다음 x가 이번엔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뭐 할 때 클 때 됐니 여기 등호 붙였으니까 굳이 여기 등호는 붙일 필요 없지요 다음 그럼 이때는 이 절대값 아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뭐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갖고서 2x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고 플러스 x는 얼마? 예. 됐냐 안 됐냐? 다음 연어무 식기에서 정리하게 되면 3x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주어진 조건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x. 응? 마이너스 2x. 어? 마이너스 x구나. 플러스 3, 마이너스 2, x는 2 주어진 조건 만족하니 안 하니? 아니요 안 하고요 다음 2분의 3보다 클 때는 요 새끼는 2x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올 것이고 플러스 x는 1 나오고 3x는 4 나오니까 x는 얼마? 3분의 4 주어진 조건 만족하니 안 하니? 안 하지요 그렇다면 얘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 다음 요놈의 식기 2차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절대값을 보는 순간 머리가 그냥 멈추는 사람들이 한 절반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원래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기는야 이해갔니? 근데 그거를 정돈하는 건 조금 있다인 거고 기존에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건 절대값이 나오면 어쨌든 어떻든 저떻든지 간에 얘를 풀 줄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푼다는 건 이 절대값 x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니까 x와 0 사이의 거리니까 그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구분을 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그 x가 뭐보다 0보다 어떨 때를 클 때 또는 작을 때를 뭐 하라고 구분해서 그냥 풀라고 일단은 그거 먼저 하시는 연습이라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것만 익히시라고 그럼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하면 두 번째 X가 누구보다?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그대로 요놈의 식기 풀면 X제곱에 다음에 요 놈의 식기가 절대값 풀면 뭐 갖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갖고 나오니까 플러스면 x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 제한돼? 되지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x는 누구하고? 마이너스 3 또는 x는 얼마가? 1이 나오는데 둘 다 해가 되겠니? 아니지요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 만족해야 되니까 얘만 해가 될 거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얼마? 0 나오겠지요 됐니? 그럼 요 놈도 인수분해에서 풀면 x는 누구하고? 3하고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텐데 둘 다 만족해? 아니야 누구만 만족해? 3만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해 요렇게 풀어서 찾는다는 거 기억 잘 하시고요 됐니? 그렇다면 다시 지금과 같이 절대값이 포함된 우리는 방정식을 풀었으면 당연히 절대값이 포함된 무슨 식도 풀 수 있을 것이고 방정식을 풀었으면 무슨 식? 부등식도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갔니? 얘는 지금 풀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됐어? 직관으로 풀어도 되지만 당연히 우리는 직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전제 하에 직관으로 푸는 게 가능하면 절대로 푸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절대과 범위를 모여가지고 쪼갠 다음에 푸시는 거라고. 표현이 예, 갔어 안 갔어? 자,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은 어떻다고? 다 동일하다고. 첫 번째, X범위는 누구하고 누구 기준으로 쪼개야 되니? 3과 마이너스 1.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라고 한다면 두 번째,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등호는 한쪽에 반드시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다음 세 번째, X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요? 이거는 등호는 항상 어느 쪽에 붙여도 한쪽만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은 양수, 음수? 음수. 얘는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누구보다? 4보다 작다 나올 거고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3 나오겠네. 됐죠? 플러스 3 마이너스 2.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풀면 x는 누구보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다.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이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1보다라는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뭐 해야 돼? 만족해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게 원래는 쫙 들어와야 돼. 이해갔니? 바로 이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여기서 나오기니까 중학교 때 연립부등식 했을 때 가장 기본은 쟤네가 안 들어오면 이 둘을 수직선상에 표현하라고.
다시 어느 선상에 반드시 표현하라고? 수직선상에.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걸 어디에 표현하라고? 수직선상에. 다시 어디 선상에 표현하라고? 수직선상에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거를 표현해보면, 자 갑니다. 요 위에 놈을 빨갱이라고 표현하면 마이너스 1 찍고 여기에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러면 흰둥이로 칠해야 돼? 껌둥이로 칠해야 돼? 흰둥이. 됐냐 안 됐냐? 중학교 때 배웠죠? 걔보다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다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작은 거 왼쪽. 됐니?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밑에 위에서 찾은 요 새끼를 우리가 퍼랭이라고 표현한다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다.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1 찍지? 흰둥이, 껌둥이. 흰둥이, 동일하게 흰둥이 표현하시고 다음 밑에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몇 가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다시 이 전제하에 요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건 얘네 흰둥이와 뻘갱이야. 퍼랭이와 뻘갱이가 뭐 하는 지점이? 겹치는 지점이 될 거거든. 다시 뭐 하는 지점이? 겹치는 지점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 부등식의 범위가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잘 들으세요. 이거 나중에 부등식 안 돼가지고 매번 또 다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틀리니까. 자, 그러면 흰둥이에서 왼쪽과 퍼랭이에서 오른쪽인데 둘 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의 흰둥이로 표현한 거 마이너스 1이 현재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이해 갔냐 안 갔냐 먼저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럼 여기는 겹쳐 있어도 됐냐 안 됐냐 둘 다 빠져 있는 지점이니까 겹친 부분이 현재 이 마이너스 1에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만약에 뻘갱이는 채워져 있어 파랭이는 안 채워져 있어. 그럼 이때 겹치는 부분 있니 없니? 그렇지 없지요.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둘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이 요놈의 식을 만족하는 x값에 보면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해가 어떻다? 그렇지. 첫 번째 건 해가 없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음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면 동일하게 풀면 얘 음수 갖고 나올 거고요. 다음 요 새끼는 양수니까 플러스 2배에 x 플러스 1 나오고 얘가 4보다 작다 나올 것이고. 됐니? 그럼 요 놈의 식은 풀어내게 된다면 x 나오고요.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확인하셔야 될 건 요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모아는 지점을 만족하는 지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에 안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느 선상에 그려라? 수직선상에 그리시고요. 수직선상에 그릴 때 뭐 구분하라고? 흰둥이야? 껌둥이 구분하라고. 됐어 안 됐어? 자 다시 갑니다. 요놈을 쉽게 퍼랭이로 표현하게 되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누구하고 누구를 찍고? 마이너스 1과 다음 3을 찍고 마이너스 1에는 흰둥이 껌둥이 껌둥이 3에는 흰둥이 껌둥이 흰둥이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3보다 왼쪽 됐지? 그래서 요거 표현하면 요만큼이야. 되냐 안 되냐? 다시 다음 우리가 찾은 요놈의 식기도 표현하게 된다면 됐니? 그럼 요 식기도 x는 마이너스 1 찍고 흰둥이 껌둥이 흰둥이 됐어 안 됐어?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럼 현재 영역으로는 겹치는 부분 나와 안 나와? 겹치는 부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단 여기 부분이 겹친 것 같지만 한 놈은 흰둥이고 한 놈은 껌둥이야.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지요. 그럼 이때 만족하는 x값은? 그렇지. 해도 없다.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x가 3보다 커 같다. 양수고요. 양수 나올 테니까 x-3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1 요 새끼가 4보다 작다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요즘은 정리하게 되면 3x가 5보다 작다 나오고
그럼 x는 얼마보다 3분의 5보다 작다 나와야겠지요? 됐니? 자, 이거 보면 겹치는 부분 없어요. 그렇지, 없지요. 또 안 들어오시면 뭐하라고? 반드시 수직선에 3 찍고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 찍기 전에 뭐? 흰둥이, 검둥이. 검둥이. 검둥이 찍으시고. 표현 되냐 안 되냐 반드시 표현하셔야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분의 5는 3보다 오른쪽이겠죠? 왼쪽에 3분의 5 찍고 흰둥이 검둥이 흰둥이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 왼쪽 겹치는 거 존재하니 안 하니? 아, 네. 그럼 얘도 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해 없어? 그럼 첫 번째 되었고 두 번째 되었고 세 번째 되었으니까 해는 있어 없다? 없어. 그렇지. 이러고 그냥 끝내시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꼭 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 찾을 때 특히 부등식은 정말 계속해서 자꾸 틀리시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건 정답? 자, 얼추 되셨으면 다시 갑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일 첫 시간부터 계속한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뭘로 봐라? 함수로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절대값의 개념부터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무슨 식과 방정식과 무슨 식을?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됐니? 그러면 당연히 그 방부는 무조건 뭘로 보자니까 함수로 보자니까 그 절대값이 들어간 식도 함수로 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면 결국엔 다 함수로 보는 연습인데 그 연습을 이제 하실 때 절대값이 나오면 또 쫀다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시키는 게 어쨌든 저쨌든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고? 풀라고. 예, 갔어 안 갔어? 다시 절대값이 나오면 머리가 멍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무조건 뭐하는 연습부터 풀라니까.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외워 라고 하는 유형을 한두 가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외우시고요. 예, 갔니? 일단은 먼저 유형을 외우든 못 외우든 먼저 풀 줄 알아야 돼. 일단 거기 절대값이 나왔을 때 두려움부터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식기를 보시면 다시 y는 절대값 x-3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얘도 그럼 어떻게 그리냐? 동일합니다. 절대값을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풀라고. 다시 절대값 뭐 하라고? 풀라고. 그럼 절대값을 푼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니 나눠서 풀라고 얘네들은. 양이냐 음이냐 뭔 소리인지 갔냐 안 갔냐. 다시 양인지 음인지 무조건 뭐 하라고? 풀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얘는 x 얼마를 기준으로? 3. 3을 기준으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첫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다음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 안 됐어? 나누라고. 이게 기본이라니까 항상. 함수를 보든 방정식을 보든 부등식을 보든 기본 다 얘네들 풀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되냐 안 되냐? 같다니까. 함수로 나오든 방정식 나오든 뭐 나오든 기본풀이는 다 똑같아. 됐지요? 됐니? 그러면 x가 3보다 작으면 y는 어떤 함수가 돼? 3 마이너스. 아니 그냥 불러.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가로. x. x. 마이너스 3 나올 것이고. 됐니? 다음 여러분 시작. y는 x 마이너스 3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이 함수를 뭐 하는 거라고? 그리는 거라고. 그 다음 정리해 놓고. 됐냐 안 됐냐? 왜? 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 하는 거니까? 그려서 보자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를 뭐 하라고? 그리라고. 그러면 얘 몇 차 함수? 1차. 얘 몇 차 함수? 1차. 그리라는 거야. 그럼 쌤 어떻게 그려요? 단순하지요? 다시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됐니? y는 누구를 그리는데? x-3. 그러면 직선 그리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뭐하고 뭐 하면 된다? 기울기와 한점. 지난 한점 누구? 0콤마 마이너스 3. 됐어 안 됐어? 다음에 또 누구는? 기울기와 얼마? 1. 그럼 기울기라는 건뭐 의미한다고? 비 몇 대 해면? 1대 1. 1대 1. 됐어 안 됐어? 그럼 0콤마 마이너스 3. 됐냐 안 됐냐?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양수. 됐니? 그럼 양수니까 어쨌든 적당히 그렸어? 몇 대 해면? 1대 1. 여기 길이는? 그렇지. 구분 잘하라고 얘기했죠? 좌표와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기 길이? 3. 몇 콤마면? 3콤마.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닌 거야.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함수를 그리는데 얘는 x가 누구보다? 3보다. 어떨 때? 같을 때 이 함수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함수가 전체 다인데 이 전체 다를 그리는 게 아니라 누가? x가 누구보다? 3보다. 어떨 때? 그거나. 같은 지점만 이 함수 적용하라고. 그럼 x3인 지점을 찾아야 되겠네. x3 나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x3 보이지? 됐어 안 됐어? 3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흰둥이 껌둥이? 동일한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껌둥이. 다음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3보다 뭐 할 때? 클 때. 클 때. 그럼 3보다 어느 쪽? 작은. 오른쪽. 다시 3보다 클 때 x가. x3 찾았잖아. 좌표 평면이잖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시 좌표 평면에서 볼 때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수직선에서 볼 때는 뭐? 왼쪽 오른쪽. 됐냐 안 됐냐? 좌표 보면 안 들어온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 너네. 안 된다니까 너네 자꾸. 또 까먹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앉아있잖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것만 정확하게 신경 쓰라고. 다시 x가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 쓰는 거지. 말 바꾸면 이 함수 그림을 전부 다 적용한다? 아니야. 이 함수 그림이 적용이 되는 건 x가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럼 x가 얼마인 지점을 먼저 찾고 이 함수에서 3인 지점을 찾았지? 됐어?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흰둥이야 껌둥이야? 껌둥이야. 근데 3보다 어떤 경우야? 크거나 같은 경우지. 그럼 3보다 어느 쪽이 적용이 돼야 돼?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적용돼야 돼. x3보다 어느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적용돼야 돼. 다시 x3보다 어디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적용돼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니까.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x3의 어느 쪽이? 오른쪽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래야 그림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고. x3 얘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는 거. 됐니? 그러니까 이것만 적용되는 거야. 여기 적용돼야 안 돼? 안, 응? 여기 적용돼야 안 돼? 아, 거기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우시고.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이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절대값 나왔을 때도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다 원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풀이를 가는 거라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이 지점이. 됐나요? 자, 다시 합니다. 이번에 이 함수 그래프를 뭐 하셔야 되고? 그리셔야 되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함수를 그리면 직선 그리려면 뭐하고 뭐? 기울기와 함정. 기울기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지만 B는 몇 대면? 1대1. 1대1. 감수한다의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고 B는 몇 대면? 1대1입니다. 됐지요? 근데 무슨 점? 지나간 점 하나 알지요? 누구? 0,3. 0,3. 0,3 지나. 됐어 안 됐어? 얼마 길이가? 3. 그럼 몇 대 몇 대야 되니까? 1대 1 돼야 되니까 2점 당연히 지나겠네. 맞아 틀려? 대현이 이해갔니? 됐냐 안 됐냐? 근데 이 그림이 전부 다 적용된다고 이 그래프가? 아니라고. 이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만 찾아야 된다고? X가 3보다 작은 부분만 적용하는 거라고. 다시 X가 어떤 부분만? 3보다 어떤 부분? 작은 부분만 적용하는데 그럼 X가 먼저 이 그래프에서 X가 얼마인 지점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3인 지점을 잡고 X가 3보다 작다는 건 3의 어느 쪽 부분을 봐라?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이 X3의 어느 쪽 부분을? 왼쪽 부분 적용이라고. 됐어 안 됐어? 니들이 좌표보는 게 자꾸 안 되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인지하시라고 자꾸. 그래야 그냥 기본적인 모양이 들어오니까.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새끼를 빨갱이로 그리게 된다면 요 부분은 여기에서 왼쪽 부분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여기 무슨 둥이가? 흰둥이가 돼야 돼. 근데 요 빨갱이 그래프는 흰둥이 3 빠졌어. 노랭이 그래프는 검둥이 3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럼 얘가 한 방에 그리는 게 이 그림일 거 아니야. 한 방에 그리면 여기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이어지겠지요. 하나는 빠질 거 하나 들어가 있을 거 무조건 이어질 거 아니야. 표현이 얘가 아니야 그냥 빠짐없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될 건 이 둘을 그리시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까지 찾을 줄 알아야 되냐면 이 함수식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다시 이 함수식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쌤 이거 함수식 어떻게 찾아요? 아 이 식이 이 함수식이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하라고. 뭐 반드시 옆에다 갖다 쓰는 습관 들이시라고. 그럼 얘는 시작. Y는 뭐? 마이너스 X. 그렇지. 그냥 갖다 쓰시라고. 연습하실게. 예,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자, 그렇다면 필기하시고요. 다음 요거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신 분은 손 들어왔고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그리셔야지 쓸데없는 부분은 그리시면 안 되겠지? 그래프가 끊어져 있네? 틀렸습니다. 그림 다시 확인하시고요. 식은 틀린 건 있네. 아, 식이 틀렸어요? 식이 한 건 틀렸네. 전기값 다시 한번 잘 들어. 틀렸어. 일단 다툰 거는 다툰 거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리는 거지. 얘는 방정식이야? 이거 방정식이야? 지금 너가 구분을 못하는 게 요 우변식만 너 푼 거잖아. 그게 이게 나왔지. 그래서 Y는 하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맞아 틀려? 몇 가지 얘 갔어?
Y는 하고 누구를 그려야 돼? 5를 그려야 돼, 이거는. 이게 방정식이냐고, 그냥. 이게 방정식이야? 이거 풀었더니 이 결과가 5 나오잖아. 그럼 Y는 누구를? 5를 그리셔야지. 문을 뒤에 갔어, 안 갔어? 태연이 이해갔니? 다음. 여기에는 등호 빠졌고, 여기 등호 들어갔지. 여긴 등호 빠졌지. 그럼 여긴 등호 뭐 해야 돼? 넣어야 돼. 왜 안 넣어? 태연이 이해갔니? 식은 지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걔를 빼먹으신 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식은 맞고. 근데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그림이 틀린다. 그림 잘 생각해 주시지. 식은 맞는 거, 식은 맞네. 아, 이렇게 일 참수 안 되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다시 그리세요. 거기에서 X표 치는 게 의미가 없지요? 필요한 부분만 그리세요. 틀렸는데? 필요한 부분만 그린 게 이거야? 빨갱이하고 파랭이야? 빨갱이하고 파랭이야? 응? 뭐라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너 지금 아직 해석이 안 된대. 다시. 지금 뻘갱이, 퍼랭이만 그려놓으면 당연히 잘못됐고요. 꽁둥이도 갔으면 그러면 그림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필요 없는 부분은 내가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 필요한 부분만 그리셔야지. 지금 너는 지금 잘 뭐를 안 봤냐면 정원아, 식 세 개 나왔잖아. 밑줄 쳐서 너가 파랭이, 꽁둥이, 빨갱이를 밑줄을 쳤지. 그 전제 조건 부등식을 안 봐. 그 부등식을 안 본다고. 다시 봐봐. 이 뻘갱이가 그려지는 건 이 부등식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니까. 넌 그걸 지금 안 표현 안 한 거 아니야. 그 범위에 따라서 쪼개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놓고 그냥 세 개를 다 그려낸 거라고. 이 범위로만 적용되는 거라고. 이 범위만, 네가 위에 적은 그 범위만 적용되는 거라고. 어딨어? 여기. 응. 오케이. 이 범위만 적용되는 거라고, 이 퍼링이 그래프는. 퍼링이 그래프지? 네. X 얼마인지 좀 찾아야 돼.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니? 아니. 이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얘를 기준으로 쪼개?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네가 쪼갠 건 이거, 이거, 이거야. 이해 갔어? 이거를 적용하시는 거라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쪼개? 이건 하나의 절대값으로 가는 건데. 아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갑시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비슷한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 먼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기본 풀이는. 근데 계속 새로운 것처럼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먼저 깨우치세요. 물론 이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먼저 깨우치시는 게 기본이니까 본인이 자꾸 못 깨우친다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자꾸 하시면서 그건 늘리셔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됐나요? 자, 다시 갑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함수든 뭐든 쫄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좀 이걸 뭐 하라고? 범위를 쪼개내라고. 그럼 x 얼마하고 얼마를 기준으로? 2하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뭐 해라? 쪼개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쪼개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을 때. 만약 등호 여기다 붙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다음 두 번째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어떻고? 크고 다음? 2보다 작을 때. 다음 세 번째 그러면 x가 누구보다? 2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됐죠? 등호는 항상 아무 때나 봤다 붙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됐니? 됐어? 다음 그 다음에 풀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얘는 방정식 부등식이 아니라 y는이잖아. 그럼 동일하게 풀라고. y는 됐냐 안 됐냐? 함수니까. 얘는 양수 음수? 음수. 그럼 뭐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다음 양수 음수? 음수 뭐 갖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정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됐나요? 그러니까 푸는 건 동일하니까 똑같이 풀라고. 대신에 누구 는이 돼야 되고 y는 됐냐 안 됐냐? 다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일 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마이너스 갖고 나와야 되고요. 양수 음수? 양수 그대로 플러스 갖고 나오면 되겠지요? 됐니? 정리하게 되면 누구는? Y는 얼마? 오. 이런 함수라고 계속 얘기해 주라. 함수라니까. 차이는 함수라는 것밖에 없다니까. 동일하다고 전부 다. 다음 풀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x-2 더하기 x 플러스 3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는 y는 누가? 2x 플러스 1.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세 개에 뭘 그리는데? 이 세 개에 뭘 그리는데? 함수 그래프를 뭐 하는데? 그려내는데? 됐냐, 안 됐냐? 이 그래프는 언제만 그리라고? 누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냐 안 됐냐? 다시요. 일단 그냥 듣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깨우치셔야 될 건 아까 전에 머리가 손보다 빠르다고 얘기했죠. 동일한 내용처럼 뭐가 하나 동일한 건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내용처럼 뭐가 있냐면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말로 나오는 거나 머리에서 도는 거나 동일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머리에서는 당연히 이해했는데 말로 잘 안 뱉어지면 그건 이해 못했다는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자꾸 따라하시고 말로 뱉으셔야 돼. 그래야지 돌아. 전 그냥 당연히 아는데요. 그럼 나중에 절대 시켜보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80% 이상이야. 정말로 웬만하면 자꾸 말로 뱉으세요. 그게 도움됩니다. 아 자꾸 안 뱉으신 거 뭐 말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답하지 않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거는 그러면 결국에 못 익히는 건 본인 자신인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익힌 다음에 나중에 따라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면 어차피 또 대답 혼자 못할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시키는 거야. 해야 된다고 자꾸. 자 그럼 어쨌든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언제? X가 3보다 어떨 때? 작거나 이 범위에서만 얘를 그리라는 거고 됐니?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언제? X가 3보다 다음 이 함수 그래프는 언제? X가 2보다 크거나 됐니? 다음 요 함수 그래프는 몇차 함수야? 1차 함수야. 맞아 틀려. 다시 몇차 함수야? 1차 함수야. 됐니?
다음, 이 함수 그래프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이 함수 그래프 모양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무슨 선? 직선. 가로선. 직선 중에 무슨 선? 가로선. 다음, 이 함수 그래프나 모양 무슨 함수? 1차 함수. 얘도 직선. 됐니? 그러면 다시 갑니다. 요 새끼 여기서 그리는데, 직선을 그리는데 당연히 직선이니까 몇 개하고 몇 개가 필요하고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고요. 됐냐 안 됐냐? 다시 누구하고 누가 필요하고?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 걸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그리는 연습을 시켜드린 거고. 됐냐 안 됐냐? 자, 한 점 필요하고요. 바로 갑니다. 기울기가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이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인데 이 점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이 점은?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게 말이야.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건 이해 못했다는 얘기거든.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안 필요해?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3. 다시 x좌표 얼마야? 0. x좌표 얼마야? 0. 0.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예, 갔어 안 갔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 니들은 좌표를 못 본다고. 받아들이시라니까 자꾸. 본인이 자꾸 못 보니까 그걸 보는 연습을 한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자꾸. 야, 내 좌표 분명 못 본다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줘도 안 듣잖아. 왜 보려고 안 하거든. 그걸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나중에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이 드는데 안 돼 자꾸 그걸 하라 그러는데도. 결국에 필요한 건 x 얼마인 지점을 먼저 찾아내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 지점을 찾아서 얘 어느 쪽 부분만? 왼쪽. 왼쪽 부분만. 맞아 틀려. 근데 기울기 음수면서 이 점을 지나니까 이런 모양 그려질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이런 모양 그려지겠지. 그 중에 마이너스 3보다 어느 쪽만? 왼쪽. 왼쪽만 그리니까 어쨌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정확하게 안 맞추고 그려도 직선이니까. 됐어 안 됐어? 대신에 이 점은 뭐 하셔야 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좋지요. 저 점은 뭐 하시는 게? 찾는 게 가장 좋을 거거든. 그럼 이 점은 x 얼마인 점이니까? 마이너스 3인 점이니까 x 마이너스 3인 점의 좌표 찾으려면 무조건 뭐 해라? 대입. 그렇지. 대입해라. 누구에 대입해야 되니?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대입해야 되죠. 맞아 틀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려서 잘라내고 그려서 잘라내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 연습이 되시면 필요한 부분만 갖다 그리는 거라고. 다시 필요한 뭐만 부분만 갖다 그리는 거라니까. 됐니?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3, 얼마가? 5 나올 거 아니야. 찍어놓고 그냥 그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너네들 X축, Y축 정확하게 그리니? 정확하게 직각으로? 아니잖아. 마이너스 3도 정확하게 이거 3cm 띄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 아니잖아. 적당히 찍고 가는 거죠. 맞아 틀려? 적당히 똑같이 그리시게 하면 된다니까. 기울기 그냥 양음만 맞춰서 적당히 그리라고 일단은.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요 새끼 그리려면 얘는 무슨 선? 가로선. 가로선. 무슨 좌표가? Y좌표가. Y좌표가 항상 어때? 같지요. 맞아 틀려. 근데 얘는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3.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그럼 하나 빼먹었네. 여기에 등호 들어갔으니까 얘가 무슨 등이라고? 껌둥이. 됐냐 안 됐냐? 다음 1번 문식기에서는 y는 5 그리는데 마이너스 3 뒤에 있잖아. 맞아 틀려. 다음 어디? y는 x는 어디까지? 2. 2까지. 그럼 2 찍어야지. 됐어 안 됐어? y는 얼마? y는 얼마? 오. 5를 그려야 돼? 근데 이 점에 무슨 좌표가? y좌표. 얼마야? 5지. 그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려지면 돼? 안 되죠 당연히. 확인하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의 식기가 흰둥이 가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y는 얼마? 5로 그려질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럼
한 놈은 껌둥이고 한 놈은 흰둥이니까 여기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 이어지니까 당연히 이 흰둥이는 그냥 뭐 하셔도 지워도 되겠지. 색깔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 니네가 그림 그릴 때 시험 볼 때 빨간색 펜 찾아가지고 그리고 파란색 펜 찾아서 그리고 그럴 거 아니잖아. 이해갔니? 나중엔 그냥 그려야 될 거거든. 그걸만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다음, 이 함수는 언제? X가 2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때. 크거나 같은 쇼. 이쪽에서 그려야 돼? 맞아 틀려? 얘는 또 지나는 한 점 기울기 확인합니다.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직선 모양 그려야 되죠? 근데 X 얼마인 지점보다? 2인 지점보다 어느 쪽을 그려야 되니까? 그럼 X2인 점을 먼저 잡으시라고. X2일 때 점 몇 콤마 몇을? 2콤마 5 지날 거거든. 그럼 2콤마 5라는 점 확인해야지. 2콤마 5. 이 새끼 지나네. 맞아 틀려. 그러면서 기울기는 양수 음수? 양수 증가하면 이렇게 끝. 이렇게 당연히 그리셔야죠. 연습인지 갔냐 안 갔냐. 연습을 하신 여기는 처음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1 상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다 문항들이. 실제로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연습을 여러분들은 안 하고 그냥 고1 상 한 바퀴 돌았어요. 이러고 오는 거거든. 선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원래 배워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전부 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려보지. 그래야지 뭐를 하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그려봅시다. 알았어. 아 참 오늘 오답 내라 그랬자 숙제. 그치? 오답 조금 이따 저녁시간 되기 전에 저한테 내고 가시면 됩니다. 교재하고 동시에 같이 이름 둘 다 쓰시고요. 교재하고 교재와 오답노트 이름 쓰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그리신 분은 손 드셔가지고 저한테 확인 받으시고요.
두 번째 질문.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그림 모양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다시 찾아서. 오케이. 여기 갑자기 그림을 다시 보시네. 시기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값이 틀린 것 같아. 응? 응, 지금 그림에서 봐봐.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그림 모양 확인 다시 해줘야지. 하나 빼먹었네. 못 쓰라고 했어. 어? 다 썼구나? 그러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일단 얘네들이 하나의 일직선이 되면 되는데 안되니까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기울기, 누가, 아, 이건 중학교 때 배웠지. 절대값이 클수록 더 급격해지야 돼. 누가 더 급격해야 돼. 얘가 더 급격해야 되니까 이걸 이 모양으로 쓰면 얘는 더 넣는 거야. 이해갔어? 그 모양으로 다. 둘의 좌표가 똑같다고? 좌표가 똑같을 수가 없을 텐데? 한 지점만 좌표가 같은 거지? 한 지점만, 한 점에서만 좌표가 같은 거지, 나머지가 전부 다 좌표 같지 않지요? 함수식을 적으세요. 거기다 함수식 적는 것까지라고 했습니다. 함수식을 적으세요. 함수식을 적는 것까지입니다.
이렇게 저기 함수식이 잠깐만 이거 함수식은 뭐야? 아니 요 함수식 요는 아니 그건 x 범이고 이 함수 그래프에 식을 적으시라고 무슨 의미 갔어? 함수 그래프에 식을 적으시라고 응? 얘 함수식이 이거야? x가 자 이거 읽어봐 클 때지 여기는 다시 읽어봐 같은 범위 안에 됐어? 다시 찾으세요 그걸 나중에 생각해서 그냥 읽고 끝내라는 거야. 이해했어? 함수식을 주고. 마이너스 1.4. 그 다음 여기 적은 몇 분만 있어? 요점, 요점. 요점이 몇 분만 있어? 아, 이게 1.2. 1, 마이너스 2. 이게 1, 마이너스 2야? 생각을 안 하니까 니네는 좌표 평면 못 본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정말 뭐? 얘기를 하시던데 어. 아니 실이 맞았어 그 점이 1, 마이너스 2냐고 지금 네가 그린 좌표 평면상에서 X는 얼마인 선을 그어야 되고 너 옆에다 좌표 평면 하나 더 옆에 그어봐 X축 Y축이야 1, 마이너스 2 찍어봐 됐니? 니는 좌표 평면 못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 자꾸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갖고 신경 쓰라니까 그거 신경만 쓰면 되는 거 자 얼추 지금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으니까 안 된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오셔서 질문하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고요 됐니? 자 그리시면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건 다시 하나의 직선을 표현을 할 때는 자 하나의 직선을 표현할 때 뭐하고 뭐 나와야 돼? 기울기와 한점 나와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 기울기라는 건 결국에 기울어진 정도 B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랬어 다시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의 뭐가 결정된다고? 모양이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을 정확하게 칸을 맞춰그릴 필요는 없어 이해가니? 상관없다니까 대신에 모양의 대략적인 형태는 잡으셔야죠 지금 안 되시는 게 뭔 소린지 이해가니? 즉 그 얘기는 어쨌든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X가 뭐보다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하면 함수식의 Y는 뭐 나와? 불러 시작 마이너스 6 불러서 3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 1까지일 때 함수식 플러스 시작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식 풀면 y는 x 마이너스 3 요거 지금 대부분 다 그려낼 거다 잘 됐니? 이때 x축 y축과 좌표 정면의 점 잘 잡으시고요 결국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얼마 기준으로? 1 기준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4라는 점과 다음에 1, 2 여기가 1, 2입니다 이거 오늘 두 명 나왔습니다 1, 2 못 찾으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됐지요? 다음에 얘네들을 직선으로 여러분들이 대강 깔별로 이렇게 그리셨는데 나중에 깔 안 쓰잖아 됐냐?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함수식을 반드시 모아라 그랬어 쓰라 그랬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구분하셔야 될 때 다시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울기에
절대값이 모아일수록 클수록 됐니? 직선은 완만해진다, 급격해진다. 급격해진다. 그렇게 배워 중학교 때는. 표현이 얘가 써놨어. 급격해진다. 급격해진다라는 표현은 동일한 직선 모양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들을 정확하게 안 하신 거라고.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다면 퍼랭이가 급격한 거야, 노랭이가 급격한 거야? 노랭이가 급격한 거지. 즉 기울기의 방향이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다시 어느 축에? Y축에 이렇게 가까워진 게 이게 급격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에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음수에서도 똑같은 뻘갱이 두 개를 그렸다면 누가 더 급격해지는 거니? Y축에 가까워진 이 새끼가 더 급격해지는 거라고. 표현이 가싸가싸. 대신에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건, 얘 절대값이 큰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울기는 요놈이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1번이 큰 거야, 2번이 큰 거야? 1번. 1번이 큰 거야. 절대값이 큰 거고, 얘는. 왜? 음수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다시, 막 그려도 기울기 정도는 구분을 하시라고. 누가 더 급격해야 돼? 얘야, 얘야. 얘네 둘은 어차피 양과 음이니까 모양 무조건 달라요. 같은 음수더라도 구분을 하시라고. 누가 더 급격해야 돼? 1번, 2번. 2번. 2번이 급격해야 되면 2번을 가만두고 1번을 눕히든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적당히 거는 표현만 하시면 된다니까? 뭔 소린지 갔어, 안 갔어? 이걸 꼭 기울기 1을 맞출 필요도 없고, 기울기 3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구분은 하시라고. 모양 자체가 다른 건. 모양 자체가 다른 건 구분을 하시라고, 반드시.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서, 왜냐면, 그림을 나중에는 적당히는 볼 줄 아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볼 필요 없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개형, 대략적인 형태요. 대신에 그 대략적인 형태가 직선이라는지도 구분하셔야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또 어느 순간 되면 직선도 구분하는 놈들이 잘 나온다고, 제발. 예, 갔냐, 안 갔냐? 당연히 안 그래야 되는데, 그 당연히 안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니까, 니들 중에.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춰서 푸시고요. 됐나요? 그럼 다시 갑니다.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와 함수 풀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먼저 방정식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면 이 방정식을 함수로 보면 시작 어떻게 해석하라고? 시작.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1이란 함수와 다음 y는 2라는 함수의 교점에 x 좌표. 그렇지. 맞아 틀려. 교점에 뭐 여기까지 가야 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 둘의 뭐 교점에 뭐 그렇지. 이 내용을 머리에 박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을 놔두고.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말로 안 하면 계속 일부러 시키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먼저 말로 계속 뱉어서 머리에 박혀야 돼. 말로 뱉어서. 외우라. 원래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외워 이 쌍놈 새끼야 이건데, 외우라는 걸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외우라는 걸 안 하고 싶으시면 자꾸 말로 뱉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공식 따로 안 해올 거라면, 외우기 싫으면 말로 배틀할 때 하라고 좀. 나중에 안 돼가지고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게 하지 말고. 교점에 무슨 좌표?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 그래프 뭐 해야 돼? 다시 이 함수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렇지. 함수로 본다는 건 무조건 그림에서 보는 거니까. 이 함수 그래프 뭐 하라고? 그리라고. 이건 이미 우리 푸는 건 해봤잖아. 얘가 내 그려서 보자고. 뭔 소린지 갔어, 안 갔어? 먼저 그리세요, 빨리. 그리가지고. 얘는 뭐, 적당히 다 여러분도 찾으셨으니까 굳이 확인 안 하고요. 그리시고요. 눈으로 빨리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야, 이 차를 못 들어봤네, 결국에 오늘. 3시간 투자해도. 뭐, 언젠간 들어가겠지. 저녁 시간까지 투자를 해?
투자해서 해. 다음 시간에 복수수 나갈 거야. 월요일 하루. 아, 설 전에 금요일 하루 더 있구나. 그래, 저녁 시간 투자합시다. 네.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여기만 해보자. 그림과 느려서 어떡하니 있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림 그려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미술을 하시는군요 다들. 설마 또 빼먹었잖아 함수식 쓰라니까. 쉽게 두고 자꾸 쓰라니까 안 써먹고 앉아있어. 자, 1분만 더 드립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더 이상 시간 못 드려요. 1분만 드립니다. 자, 보지요. 먼저 그래프 확인하게 되면, 요, 일단, 마음대로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됐죠?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 됐니? 뭐 써야 돼? 함수식 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나중 되면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쓰세요. 됐니? 자, 그럼 봐. 이 방정식을 뭘로 해석하면 함수로 해석하면 다시 머릿속에 깔고 가야 될 건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풀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왜 자꾸 이거를 강요를 하냐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솔직히 갈리기느냐. 방부 함수가 같다라는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쓰면 그 문제 형태에 따라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빠른 게 있고 함수로 푸는 게 빠른 게 있다라는 거야. 부등식도 함수로 푸는 게 빠른 게 있고 부등식 자체로 푸는 게 빠른 게 있어. 뭔 소린지 이해갔니? 그럼 뭘로 푸는 거를 무조건 우선시해요. 2, 3학년 때 또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아까 전에 얘기해줬잖아. 적어도 1학년 1학기의 기말고사부터는 함수가 기본이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건 함수로 풀지 방정식으로 풀지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먼저 서야 돼. 뭘로 푸는 게 빠른지를.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된다고. 먼저 하셔야 될 건 풀이 같다야. 자꾸 달리하지 말라고. 같다야 무조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함수 해석하면 이 함수와 다음 누구의 y는 2와의 뭐 교점 됐냐 안 됐냐 정확하게 시작 y x s 플러스 y는 b의 교점에 s죠 됐나요? 됐니? 이게 먼저 머리에 가고 얘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그린 건 얘 그렸지 다음 이제 누구를 그려 그려주면 돼? y는 거기다 그려 그려 y는 이를 거기다 그려 위에 덧대 그려 그리면 무슨 점이? 그쪽 몇 개 보여? 두 개 두 개 보여 찍어 그 두 점에 무슨 좌표를? x좌표를 뭐 하는 게? 찾는 게 이 방정식의 뭐라고? 해라고 몇 가지 문제 이 내용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다시 갑니다 그 두 개 점에 지금 잘 보시면 좌표 표면 못 본다니까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 두 점에 이미 우리는 좌표 하나를 알아요 알아 무슨 좌표 알아 그렇지 알아 당연하잖아 계속 당연한 얘기를 니들은 자꾸 안 되니까 자꾸 보시라고 알잖아 그럼 무슨 좌표 찾아야 했는데 근데 그게 그래프 위의 점이지 그래프 위의 점 점지나 뭐해라 대입해라 그럼 왼쪽에 있는 점 왼쪽 점 보여 왼쪽 점 보여 그 점을 대입해야 돼 뭐해 그 함수식에 그러니까 함수식 자꾸 적으시라고 다 그려놓고 함수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니까 나중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그리다 보면 알아서 귀찮아서라도 기억하는데 처음에 너네 못 본다고 함수식 나와 있지 거기에 대입을 하면 됐어 안 됐어 무슨 좌표 구해 구할 수 있죠 또 거기에 또 뭐하면 오른쪽 점도 뭐하면 대입하면 무슨 좌표가 자연스럽게 도는 내용인 거야 이건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 중학교 때 한 내용이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찾으세요 자 찾으시면 x는 얼마와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x는 1 됐어 안 됐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자 저녁 먹고 쉬고 저녁 먹고 와서 다시 부등식 보는 데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